자, 이번 영상도 스테이블 디퓨전에 관한 영상인데요. 이게 뭐 하는 방법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또 다양하게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질문이 좀 많은데, 뭐 대부분은 사실은 좀 하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이제 몇 개 해보면은 좀 가능성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또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제 인물 사진인데,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있는 인물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하나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원본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간 웃는 모습으로 약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입을 약간 다물었지만 뭐 좀 약간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술이 약간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쪽 입과 옆에 주름 같은 게 좀 선명하게 있어서 약간 더 웃는 듯한 그런 이제 표정을 주는 것이고, 이것도 뭐 아까하고 뭐 제가 봤을 땐 비슷해요.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요거는 좀 찡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이건 좀 더 찡그린 거고, 이거는 아예 조금은 좀 불만스럽게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많이 찡그린 거니까.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는 요 사람 얼굴을 뭐 동양인을 서양인으로 바꾼다던가, 서양인을 뭐 한국 사람처럼 바꾼다던가, 이런 게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인물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를 주안점으로 뒀냐 그러면, 이 동일 인물의 표정이 바뀌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약간 어떤 트릭을 쓰는 게 괜찮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완벽하게 된다고 하는 보장은 못 해요. 근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의 표정만 바꾸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미지 2 이미지의 인페인트 부분에 원본 파일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얼굴을 예를 들어서 좀 슬픈 표정이나 웃는 표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 이 원래 이 텍스트 투 이미지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그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뭐 필터 같은 걸 줘서 뭐 색감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여기는 자기가 받아들인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얼굴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고 더 많은 그런 옵션들이 추가가 되면은 좀 쉽게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얼굴에서 한번, 지금은 이제 살짝 웃는 모습이지만 아예 좀 크게 웃거나 좀 슬픈 표정을 짓거나 하는 걸로 바꿀 때, 이 얼굴,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것을 맞추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것도 뭐 여러 번 하다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걸 할 텐데요. 일단은 이 그림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을 만든다 하는 게 이미지 2 이미지죠. 그러면은 이 그림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데, 이 새로운 그림을 만들 때 이 그림에 더해서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한번 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 상상을 해봐라 라고 하는 자유도, 이런 거를 줄 때 이 마음대로 다른 그림하고 연관을 시키면서 좀 새롭게 그려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여기 seed라는 게 있거든요. 그 seed는 뭐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새로운 그림으로 바꿀 때 어떤 새로운 그림들을 씨앗으로 삼아서 바탕으로 해서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그림으로 그릴 거냐, 이런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면 이 그림 자체도 seed 넘버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복사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에 이 시드 넘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이 그림을 시드가 있는 그림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프롬프트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이런 프롬프트에 있는
형태로 한번 수정해 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오더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림이 나왔죠.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짓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이 그림 위에다가 상상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덕분에 여기에 시드가 나온 거죠. 이 시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카피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이쪽 CD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번호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림의 번호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다시 그려주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새로운 그림을 만들 때 이 CD에 넣어준 그림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걸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얼굴 표정을, 그러니까 이쪽에 안면 부분만 색칠하겠습니다. 인페인트니까요. 이것도 색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테스트로 해보는 거 이외에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렸어요. 그럼 이거를 슬픈 표정으로 한번 해보겠다. Sad face로 한번 하자.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마크가 된 부분만 고칠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숨어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 거고,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얼굴 표정이 오리지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가 된 부분만 변형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덜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옵션은 일단 그대로 둘게요.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색칠한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만드는 게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픈 얼굴이 그려졌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이 되시나요? 뭐 그냥 우기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얼굴 표정이 바뀐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 보거나 그림을 작게 만들면 예,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 눈동자가 아까는 푸른색으로 나왔죠. 원래 원본에 있는 사진은 동양인이어서 까만색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그냥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이러면은 더 원본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까만 눈동자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눈도 굉장히 크게 나왔죠. 왜냐하면 제가 눈동자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빌미를 주는 용어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그거를 그냥 뭐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적당하게 자기가 알아서 막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지워서 할게요. 그냥 한번 예라고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슬픈 표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요게 원본에 있는 그림하고 우기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원본에 있는 인물하고 동일인인 것처럼 하고 싶으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디노이징은 이 그림을 해체하는 거죠. 해체해서 다시 종합시키는 어떤 권한을 컴퓨터한테 0.75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컴퓨터한테 이 가려있는 부분을 해체시키는 권한을 조금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한 이 정도 임의대로 줄여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보면은 상황이 다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본값이 아까 0.75였는데 이거를 뭐 대충 뭐 0.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얼굴이 원본에 있는 인물하고 약간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처럼 생기죠. 이걸 더 줄여볼게요. 0.16으로.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더 원본 인물하고 많이 닮아졌죠. 인상을 쓰는 것만 조금 더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웃는 표정으로 웃어봐라, 래핑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명령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뭐 원본 자체도 워낙 웃는 표정이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보게 되면 이거를 스트렝스를 조금 더 높이고요. 요 CFG 스케일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쓴 프롬프트를 더 많이 참고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린 명령어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반영을 많이 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약한 것 같고 뭐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얼굴이 좀 인상이 약간 더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게 완성이 되죠. 약간 이제 입이 벌어진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거를 더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더 줄이고 그러면 입을 더 다물어 버리죠. 왜냐하면 원본에 있는 그림은 가급적은 바꾸지 말아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좀 뭐 많이 찡그러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내가 웃는 모습을 더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래핑이라고 하는 내가 좀 명령어를 좀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CFG 스케일을 좀 높이고 원본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원본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고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 표정을 동일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좀 정교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달라지는 게 이쪽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 모델들 체크포인트도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게 되면 좀 그림이 그려지긴 할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동일이라는 게 그냥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이고 좀 고생스러운 일일 텐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면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